네, 마팀생과 함께하는 모의고사 해설 강의 고2 2015년 6월 19번 보겠습니다. 심경 문제인데요. 첫 부분부터 뭐 심경이 장난 아닙니다. 반전만 없으면 처음부터 알수 있는데요. I can't believe. 믿을 수가 없대요. We made. 우리가 해냈어. 우리가 해낸 걸 믿을 수 없대요. How much did we make? 자, 여기 앞에서의 made는 뭔가를 해냈다는 얘기고요. 여기서 make는 돈을 번 거예요. 얼마나 많이 벌었어, 우리? 이렇게 말한 거죠. cried Megan. 자, Megan이 이렇게 소리쳤습니다. 소리쳤죠? Once 일단 뭐 하자마자 they got back to her house 그녀의 집에 돌아오자마자 $104 each 각각 네, 104달러씩 벌었네요. 104달러 한 10만 원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정도 벌었네요. Shouted Jessie. 제시도 소리쳤죠. 그죠? She couldn't stop hopping. Hopping은 푸쩍푸쩍 뛰는 거잖아요. 그죠? From one foot to the other. 한쪽 발, 한쪽 발 번갈아서 이렇게 하면서 뛰는 거예요. 그죠? 네. 그걸 멈출 수가 없었대요. 얼마나 신났으면 이렇게 방방 뛰어다녔을까요? I've never seen so much money in my life. 내 삶에서 이렇게 큰 돈을 본 적이 없어. 라고, Jessie was already running numbers in her head. 머릿속으로 숫자를 굴리고 있었다라는 거는 계산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. 머리로. 이렇게, 아, 앞으로 뭐 얼마 또벌수 있을까? 이게 얼마냐? 막 이러면서. 신났죠, 지금? Subtracting the $80. 자, 대부터 묶어줄게요. That she and Megan had spent on lemonade and cups. 자, 레모네이드랑 컵에 이거 사느라고 돈을 썼겠죠. 여기에다가 얼마 쓴 거예요? 80달러를 쓴 거. 네, 요거를 빼니까. 그죠? Each girl, 각각의 소녀가 had made a profit of $64. 얼마를 벌었어요? 64달러의 이익이 나왔다. 그죠? 64달러, 80, 아까 각자 104를 한번 해볼까요? 산술 못해가지고 여기에서 얼마를 빼죠? 80달러를 뺍니다. 그럼 뭐 얼마죠? 아, 각자 104달러죠? 그럼 208이 되겠네요, 그죠? 208, 80 빼면은 네, 128, 그래서 나누기 2하면 64달러.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맞네요. $64도 여기서 뭐야? Each girl 각각 64달러, 그쵸? 이렇게 번 거예요. If they double the number of their franchises, 얘네가 이런 그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를 from 13 to 26, 13개에서 26개로 더블드 한다면, 그죠? 두 배로 늘린다면, 그러면 수익도 두 배가 되겠죠? 그러니까 they could each make $128. 그래서 여기서 또 each입니다. 각각 얼마? 128달러를 벌수 있을 거예요. In one day, 하루에. Jesse pulled out a piece of paper. 종이를 꺼내더니 and scribbled down the graph. 종이를 꺼내가지고요. 그래프를 이렇게 쫙 그리고 있었어요. 그죠? Pulled, scribbled. The sky was limit. 하늘이 한계라는 건 뭐예요? 끝이 없었다. 한계가 없었다. 이런 얘기죠. 뭐든지 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. 뭐 반전은 딱히 없었어요.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신나 있네요. 그죠? 네. 여기서 이제 소녀라고 했으니까 뭐 여러분들 또래라고 보시면 돼요. 여러분들이 이제 뭐 플리마켓 이런 데서 레모네이드 이걸 컵에 담아가지고 팔았는데 이 정도 돈을 번 거예요. 굉장히 큰 돈이죠? 예, 네, 그래서 이런 거. 근데 중간에 뭐 가맹점 수가 13개에서 26개였다. 뭔 가맹점인지는 모르겠어요. 얘네가. 그럼 가맹점이 13개인데 요 정도 벌었다는 건 사실, 우리 나이에서는 이해하기 좀 힘든 건데. 아무튼, 네, 이만큼 벌었대요. 네, 봅시다. 처음부터 문법 살펴볼게요. 아, 뭐, 어려운 게 없습니다. 여기도 뭐 그냥 대화문이니까 얼마나 많이 그냥 일반 의문문이죠. 의문사를 맨 앞으로 뺀 거고요. 자, 여기서 once는 접속사죠. 일단 뭐뭐 하면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지금 each가 계속 나오고 있어, 각각. 이거는 뭐 내용 일치 문제 정도로 변경해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. Shouted Jesse. 제시가 소리쳤다. 원래는 Jesse shouted 이건데 지금 도치가 된 거죠. 네, 목적어가 도치될 때는 이렇게 주어 동사가 그냥 옮깁니다. 뭐 did Jesse shout 이렇게 쓰지 않고요. 목적어 도치 시에는 이렇게 주어 동사 바꿔서 쓰면 돼요. 그다음에 can not help ing를 쓴게 아니라 그냥 can not stop ing 써서 훨씬 더 쉽게 만들어졌고요. 여기선 여러분 다리 몇 개요? 발몇 개요? 두 개죠? 그러니까 one 하고 the other 이런 식으로 쓴 거고요. 그다음에 I've never seen입니다. 현재 완료에서 never 쓰였다. 얘는 경험 경험용법이 되겠네요. 살면서 이렇게 많은 돈을 본 적이 없고, 다음 subtracting 하면서죠. 계산하면서 빼면서 현재 분사 구문이 나왔고요. 여기가 분사 구문이 ing냐 ed냐 나왔을 때는 그죠?
주저리 주어를 찾아야 됩니다. 얘네가 뺀 거죠. 머릿속으로 계산해가지고. 그 다음에 80 달러였으래요. 자, 여기서 보면은 얘네가 spent 뒤에 목적어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대신 목적격 관계대명사 이렇게 되겠네요. 레모네이드와 컵에 쓴 80 달러였어요. 이렇게 되겠죠. 그 다음에 넘어가서 만약에 얘네가 더블들을 한다면 그죠? 여기서도 뭐 가정법 과거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 그죠? 가정법 과거 뭐예요? if 나오고 주어 나오고 과거형 동사 쓰고 그 다음 나머지 문장 진행되죠? 컴마 찍어주고 주절에 주어 나오고 would, could, should, might 그 다음에 동사 원형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. 그죠? 예, 가정법 과거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end 앞뒤로 과거형 동사가 아이고 알 쓸 뻔했네 동사 두 개가 이렇게 병렬 구조를 아이고, 이루고 있습니다. 뭐 이것까지 글 내용이 굉장히 쉽기 때문에요. 문법적인 것도 어려운 게 하나도 없었고요. 여러분들은 여기서 아마 내용일치 문제 뭐 요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. 아 심경은 바로 excited겠죠. 네, 19번 여기서 마칠게요.